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치 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님 그리고 김동근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수님과 김 팀장님의 콜라보가 또 얼마나 무르익을지 지난번에 한번 두 분이 하시고 나서 맞죠? 한번 했죠? 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네. 김 팀장님 화이팅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위주알 고주알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디지털 결제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주알 고주알 오늘은 디지털 결제 시장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성장이 얼마나 더 그리고 관련된 수혜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나눠볼 텐데 지금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가격으로 따져서 보자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디지털 결제 시장 성장률이요. 2017년에 3.2조 달러에서 2023년에 6.7조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자 수도 2018년에 뭐 2.3조 명에서 네, 2023년에는 4조 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두 배 이상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일 평균 디지털 결제량을 보시면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5.43억 건으로 네, 하루 동안 5.43억 건이 이렇게 계속해서 결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개인별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1위가 싱가포르이고요. 2위가 한국입니다. 네. 그만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결제를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굉장히 친숙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의 직구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뭐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유럽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직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뭐 디지털 결제 시장의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 국민들이 가장 좀 앞서서 그렇죠.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글로벌 유저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JP모건이 이 30년간 6천만 유저를 확보했거든요. 네.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 이것도 6천만 명을 겨우겨우 끌어모은 건데요. 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 6천만 고객을 단 1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 스퀘어라는 기업은 단 7년 만에 와. 이 6천만 유저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디지털 결제 시장에 있어서 신규로 들어온 이 페이팔과 스퀘어가 굉장히 압도적인 모양으로 지금 현재 유저를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P2P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벤모라고 하는 그런 페이팔의 시장 그리고 스퀘어의 캐시앱 이 두 회사들이 이 무료로 그냥 이렇게 송금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유저가 급증한 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급증을 더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풀이 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현재 뭐 6천만 고객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뻗어나간 부분도 아직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고요. 지금 뭐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겨우 이제 뭐 6천만 명이니까 아직 5배 이상은 미국 국민만 하더라도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인터내셔널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전 세계 인구 중에 이 페이팔과 스퀘어가 계속해서 진출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주목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결제 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교수님. 네. 뭐 페이팔 얘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네네. 네,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뭐 얘기해 볼까요? 쉽게 얘기해서 페이팔, 디지털 결제, 디지털 결제하면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결제를 했다 하는데 뭔가를 써서 했는데 과거에는 물론 신용카드 하나를 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쿠팡으로 결제하면 뭐 숫자 6개 넣고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페이도 한 숫자 6개 그렇고 보통 다 6개 네. 그게 그거 하는 서비스가 페이팔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 아. 바로 그게 페이팔이 되겠고요. 스퀘어도 거의 비슷한 거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요즘도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한번 깜짝 놀라게 돈을 받았어요. 무슨 돈이요? 카카오로 갑자기 돈을 쑥 오더라고요. 아, 제가 계좌번호도 없는데 제 안 이름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받아봤죠. 아, 약간 뱀모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받아봤는데 네. 딱 그거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페이팔과 스퀘어고요. 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 결제의 소위 벤치마크는 페이팔이었다. 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싹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먼저 이제 페이팔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팔은 그걸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결제 한글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외 직구할 때 뭐 카드 번호 여러 개 넣는 게 아니고 맞아요. 예전 같으면 공인 내가 등록해 놓으면 네, 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 하나도 없고 숫자 번호 여섯 개로 그냥 게임 끝나는 그게 바로 페이팔이 되겠는데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약간 부족해서 한 거가 뱀머란 거랬습니다. 뱀머. 뱀머란 거가 쉽게 얘기하면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돈 쑥 보내는 거, 카카오에 돈 결제하는 거 있죠. 친구끼리 엠브레인 나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가 하는 것이 뱀머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걸 똑같이 비슷하게 만든 거가 하는 거 약간 개념은 틀리지만 스퀘어라는 것이 또 네. 있는데 스퀘어가 한 거가 캐시 앱입니다. 이름 캐시 자체. 앱. 네. 그 서비스를 한 거가 그 양대 회사가 되겠고요. 특히 스퀘어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잭 도시죠. 잭 도시. 네, 트위터 만든 사람. 하나의 큰 인물들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 스퀘어고 페이팔을 직접 처음에 만들었지만 거기 조인해서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일란 형이 네, 만들었다. 일론 머스크가. 일론 형이 네. 거기 들어가서 했고 그걸 이제 이베이에 팔면서 돈을 벌었고 그쵸, 그게 종잣돈이 되고 해서 테슬라를 만들었고 네, 그것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팔과 스퀘어가 양대 산맥이 있다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보면은 혁신의 키워드를 네네. 일론 머스크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페이팔도 보면은 네. 우리가 결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사요. 네네. 근데 이 물건이 벽돌이 올 수도 있고 맞아요. 누가 쓰던 물건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페이팔에 그 홀드를 해놔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물건을 받고 나서 내가 네. 버튼을 눌러주면 돈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 너무 좋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묻고 따지냐고 환불도 되고 그 커스터머 서비스 워낙 귀찮으니까 그런 거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나름 아마존 페이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리고 아마존 자기네만 하는 거고 페이팔 같은 거는 광 수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디지털 결제 시장,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페이팔이다. 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네. 페이팔이 그걸 어떻게 커졌냐. 페이팔을 제일 먼저 만든 거는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건 아닙니다. 있는데 들어갔어요. 일론 머스크가 조인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나름 영화 같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암투가 벌어지면서 쫓아냈고 일론 머스크 쫓아냈고 그래서 싸우고 일론 머스크 이겼고 뭐 이런 네. 건데 결국 걔네가 페이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많은 걸 인수하면서 성장했는데 네 번째 들어간 건 이제 뱀모를 만든 거 인수한 거죠. 네. 뱀모도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뱀모도 돈을 번 적도 없는데 뱀모란 거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친구끼리 돈을 주고받는다 할 때 동사가 뱀모란 말이 네. 된 거예요. 뱀모미. 뱀모미 트윈이 달라. 아니면 나한테 $20 보내고 준다. 그렇게 뱀모입니다. 뱀모. 뱀모 해보셨어요? 팀장님? 뱀모는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아 이게 또 미주 지역에서만 뱀모를 네. 할 수 있군요. 캐나다도 안 하고 지금 미주 국만 하거든요. 아.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그게 되겠고요. 캐시앱이 됐는데 캐시앱은 약간 하나 더 들어가는데 네. 캐시앱은 은행 거래를 많이 얘네가 갖고 오게 됐어요. 은행 갖는 거, 은행 거래 이용. 근데 이게 많은 분들 이 부분은 약간 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아주 보통 아주 그 신용 불량 아주 극히 제외하고는 계좌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계좌 만드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물론 이게 뭐 막 써야 될 게 많고 네네, 뭐 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만들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신용이 뭐 맞습니다. 거의 없어도 근데 미국은 사실. 네.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은 최소한 요즘 같은 경우 제가 알기에 보통 평균 $5,000 이하가 되면 네. 한 달에 뭐 $5, 10달러 돈을 낼 겁니다. 아~ 호주도 내지 않아요? 네, 네. 네, 그 돈을 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도 일부 은행이 하는 거로 제가 네.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을 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 보통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1주에 한 번씩 돈을 월급을 주거든요. 네. 수표를 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려면 급여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은행 계좌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은행 계좌도 없는데 그러면 은행 계좌 없으니까 체크를 줄 거 아닙니까? 체크를 주면 그 회사 체크를 어디 가서 안 받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체크 캐스트라는 그런 업태가 있어요. 체크를 현금을 바꿔줍니다. 그런 게 동네마다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계좌가 없지만 내가 퍼센트를 띄고 네. 내가 그 사람이 대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했던 건데 그런 것들 캐시앱이라는 곳이 들어가서 지금 해주는 거야. 그런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은행 자기 직장에서 바로 그 캐시앱에 돈을 넣어주는 네.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은행의 일을 뺏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캐시앱과 페이팔. 그래서 페이팔도 이제 그런 업무를 막 하겠다는 거 되겠고요. 네. 특히 스퀘어는 올해 먼저 한 거가
비트코인을 먼저 거래를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을 네. 페이팔에서요? 네. 오. 그래서 먼저 사상 최고가 먼저 갔고 오늘 페이팔이 마침 사상 최고를 갔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 그냥? 그게 아니라 페이팔도 이제 네.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조금 더. 그래서 비트코인 오늘 가격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2018년 초에 최고가 왔습니다.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게 바로 이런 페이팔 같은 데서 오늘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가 세상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퀘어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페이팔도 그런 스퀘어 같은 서비스, 그런 캐시앱 같은 서비스 네. 이런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상상했던 못한 일이 벌어지겠고요. 그래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그러면 대체 왜 이런 걸 쓰느냐? 은행에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위에 보세요. 애들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좌가 거의 다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계좌가 없는 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요. 계좌가 있더라도 거기서 현금 서비스나 이런 거 못 받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체크 안 되는 사람은 영어로 한쪽에서 unbanked, unbanked라는 말 있고 underbanked가 둘의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다른데 그 숫자가 미국에서 20% 정도 됩니다. 전체 국민 중에서? 미국 국민의 20% 정도는 unbanked 아니면 underbanked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준다? 캐시액 같은 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주식이 이해가 되면 또 쉽지만 이해가 안 되면 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가 엄청 이거 두 개 더 한 3, 4년 내에 서너 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게 이제 오늘 다뤄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페이팔이랑 스퀘어랑 캐시앱이라는 건데 네네. 지금 보면 이 캐시앱이 하고 있는 사업을 페이팔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캐시앱 같은 경우에는 파이를 좀 많이 뺏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앱이 오늘 그 스퀘어 오늘 주가 좀 떨어졌는데 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스퀘어가 워낙 출발은 아까 말해서 캐시앱도 있지만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사업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손님한테 받겠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아주 어렵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했는데 내가 신용카드 물건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미국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쉽게 해서 카드 까나가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신용이 많은 사람만이 신용카드를 갖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우리나라 다 되잖아요. 네. 미국은 한 3, 4년까지 푸드트럭에서 카드가 거의 안 됐어요. 다 현금으로만? 네. 사람들이 쓰는 사람도 없고 별로. 그런데 네. 그거를 걔네가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 스퀘어가 커진 건 그 사업을 한 거예요. 네. 아주 쉽게 카드 결제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럼 빨리 돈을 받아주는 게 힘들었는데 JP모건에서 오늘 그걸 했네요. 앞으로 돈들을 빨리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퀵 억셉트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게 바로 말씀드린 거죠. 스퀘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빨리 하루 2, 3일 만에 돈을 빨리 결제를 주는 거죠. 네. 수수료라도 조금만 받는데 아예 얘네 같은 건 수수료도 거의 없이 당일날 돈을 주겠다. 이런 서비스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퀘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떨어졌죠. 네, 오늘 좀 떨어지고 특히 비트코인들 네. 페이팔에도 떨어졌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그래도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내가 신용카드를 JP모건을 거래하면서 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스퀘어 영역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그 온라인 결제 시장에 있어서 이제 정말 파이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페이팔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말 공용은 그냥 페이팔인 거잖아요. 페이팔 그리고 나름대로 스퀘어 이런 것들. 네. 투자할 때 그러면은 신흥 공룡이 될 스퀘어 쪽에 있어서의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1등 페이팔 쪽에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페이팔은 우리나라 주식들이라 지금 시청하신 분들 우리나라에 계신 네. 분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유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직구 해보신 분들은 페이팔 계좌를 다 갖고 있고 상당히 네. 쓰기 좋다는 거 그쵸. 다 아시기 때문에 페이팔이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스퀘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약간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이폰이면 아이폰, 구글이면 스마트폰 갖고 그걸 갖고 바로 보여주고 바로 결제시키고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게 미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약간 어렵습니다. 개념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편한 분들은 페이팔이 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사실 이번 코로나 이후에도 정말 많은 성장을 보인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밤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 뭐 볼까요? 오늘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매일 우리 금요일 아침 보면 네. 얘기 다 들으실 거거든요. 목요일 날 밤에 우리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밤
10시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있겠고요. 지난주에는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전주보다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난주보다 조금 줄어들 거라 보고 있는데 뚜껑을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구만 것들은 거지 어제 넷플릭스, 오늘 테슬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오늘은 크게 재미있을 관심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코카콜라 정도가 오늘은 이제 관심되는 실적 발표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 인텔, 코카콜라, AT&T, 뭐 로레알 등의 종목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아 이번에는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늘 이제 장보부장이 나오실 때는 7 이야기했는데 7에는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워낙에 네.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관련한 경제 지표 이야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담보 상태 보이고 있는. 그 언제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떤 거요? 좀 이렇게 협상을 잘해서 아, 또 너무 되는데 그 빨리 되면 말까요? 좋겠죠. 빨리 되면 좋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죠? 대선 전에 기대하지 말라고. 이게 대선 끝나고 될 수 있다는 얘기 대선 끝나면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큰 게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렇게 쉽지 않고 혹시 되면 좋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갖게 했다가 또 실망감으로 그러니까요. 돌아서게 하는 네.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미주미의 종목 발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스냅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스냅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6일 날 저희 미주미 저희 그 프리미엄 서비스한테 저희가 문자를 날라간 것이 10월 6일 날 다시 한번 했거든요. 스냅 이거 그 이후에 운이 좋아서 그런지 32%가 올라갔고요. 특히 오늘 하루 20%나 올라갔습니다.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워낙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없을 때 한번 10대들의 트렌드 한번 여기 방송에서 했었죠. 네네. 그때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SNS요. 소셜미디어에서 압도적 1등이 스냅이고요. 2등이 뭐예요? 틱톡. 3등이 인스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발굴은 스냅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영문 글로벌인 영문4에서 미주미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